그거는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를 자기들이 만든 틀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산업화나 민주화 세대의 경우에는 이 자식 세대들,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항시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갔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뭘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또 하나는 이 민주화 세대의 경우에는 이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도 기성 세대는 자기 삶에 우선 이 생활에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데 앞장서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거꾸로가 돼서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틀을 내다 젊은 애들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경쟁시키고 온갖 스펙 요구하고 온갖 뭐 자격 요구하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의 고통마저도 마치 그것이 네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일인 양 그렇게 자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잘못 끌고 가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기성세대들이 자기 세대가 과거에 이루어냈던 뭐 그것이 산업화든 민주화든 그 틀로 젊은 세대를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왜 너희들은 3D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다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느냐? 근데 과거 그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와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고 또그 과거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 가졌던 기회를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젊은 세대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런 세상의 구조를 기성세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성세대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계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왜 자기 세대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도 없는, 참으로 어찌 보면 안타깝고 불행한 지금 상황이 한국에 벌어진 거 있는 거죠. 뭐, 과거 기성세대처럼 뭐 세대를 관통하는 뭐 세대 정신이 뭐 어떻고 시대 정신이 어떻고는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구조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어떤 연유로 이런 구조까지 오게 됐는가조차도 인식을 할수 없는 구조인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정치인 거죠. 세상을 바꾸는 현실적인 힘은 정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뭐 국가를 위한다, 뭐 민족을 위한다, 뭐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당선되는 거.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 반값 등록금처럼 젊은 세대 전체가 한 목소리로 무슨 이유인지 교육이, 대학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뭐 논쟁도 없고 그냥 비싸니 반값 해달라고 다 같이 목소리 내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대학 교육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그래 우리 반값 등록금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 젊은 세대가 오늘 자신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정치 이슈화하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이거 우리 원하는 걸안 해주면 우리 당신 떨어뜨릴 거야. 표안줄 거야. 이렇게 정치적인 수단과 정치적인 아젠다로 만들고 그것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당선되기를 원하는,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고는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분노는 결국은 정치적 과정으로 이입되어야만 돼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세상은 뭐 정말 나한테 희망을 안 주니까 나는 그거 정치인들이 다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 안 둔다, 투표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든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죠. 단순한 분노 또는 단순한 분노란 건 뭐냐면 왜 이런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아주 다 파편화된 분노 또는 그것이 어떤 감정적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분노. 그렇게 않으면 대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면은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냐면 냉소주의. 아주 시니컬해지고 마치 그러는 것이 오히려 쿨하고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청년 세대에 오히려 지배하는 것이 그 청년 세대를 더 망치고 있는 거죠. 기존의 틀을 잘 이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이용하세요. 응? 또 기존의 정치권을 잘 이용하세요. 정치권 지금 곧 총선 다가오고 그 다음에 대선 다가오니까 청년의 표를 원하거든요. 그걸 이용하세요. 꼭 그 세대의 대표적인 무슨 연예인같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힘을 가진 어떤 구조 속에서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저처럼 자기들의 세대의 문제를 아니 이 나이에 그걸 들고 나왔으니 당신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면 제가 아까 강연 끝에 이야기했듯이 기꺼이 달려가겠다. 또 이런 청년 문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정치인들은 표 줄게 와 그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기들의 아젠다를 받아줄 기존의 틀을 잘 이용해야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난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응?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그 청년 시절의 미래에 정말 막막한 불확실. 내가 뭐를 해도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확신이 없는 그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깨달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요 경험이 10년 전에 있었다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좀 젊을 때 생각하면 항상 세상 모든 게 불확실했고 내가 뭐를 해도 자신이 없었고 세상이 이 터널의 끝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고 그런 의미에서 기성세대의 젊을 때나 지금의 젊을 때나 다를 게 없는 거죠. 단 우리 세대는 그래도 세상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다고 뭔가 나아지죠. 근데 내가 어디선가 한 이야기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로 최초로 부모보다 못한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까지는 아니었죠.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죠. 세상에 부모보다 못한 세대가 대한민국에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그 가정은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한국에 미국서 공부하고 거기서 조수생활하다가 한국에 90년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기울어져 있더라. 특히 이제 내가 공부한 경영학, 경제학, 금융 이런 구조, 기업 이런 구조에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의롭지 못한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당연화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94년에 참여연대란 단체를 만들었고 96년부터 소위 말해서 재벌을 상대로 소액주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걸 그대로 연장한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이 항의하고 저항하고 그걸 바꾸라고 목소리 내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이 재벌의 문제를 제기한 90년대 후반에
뭐 주변에서 박수 치고 다 잘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친구 아 재벌들하고 맨날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친구 다 떨어지고 뭐 친척들도 싫어하고 세상 살기 불편했죠. 그러나 세상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란 건 뭐냐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죠. 예. 똑같아요. 강연 제목이랑.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분노한다면 지금의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상에 분노한다면 분명히 청년들이 행동해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단초를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조짐도 일부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에서는 아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냐 하지만 또 일부의 젊은이들은 아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